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5일 선생TV의 틈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4.15 부정선거와 관련한 증거 자료들을 보면서 이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법조인들, 대법원, 재판관들, 중앙선관위 관련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심지어 우파 진영의 일부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4.15 부정선거 암묵적 동조의 공범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여론이 뭐 아니면 뭐 바람에 휩쓸려 이게 아니에요. 제가 30년께 신문제의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수많은 사건 사고를 취재해보면서 이거는 100% 부정선거다.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는 뭐 재검표 과정에서 많은 변호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참관한 변호인들. 그래서 저는 이제 참관한 인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증거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 또 법조인들의 이런 것들을 잘 끼워 맞춰서 도저히 이걸 선관위가 부정한다면 이거는 100% 특검을 해야 된다. 이 선관위 말이 거짓말이다. 대법원이 거짓말에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하에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인쇄 분야 전문가의 재검표 현장 참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정선거 이 증거들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 이분이 물론 뭐 TV에 얼굴을 내밀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이분이 보내준 당시 상황의 기록들을 근거로 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제 참관기를 글로 다 썼어요. 그걸 제가 근거로 증거도 보고 이런 건 이렇지 않느냐 하는 걸 우리 시청자들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23일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지난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여부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있었으며 프린터 개발 경험자로서 원고적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프린터 개발 20여 년 경험에 따른 노하우는 대법관의 30년, 40년 법조인 경험에 깡그리 무시당하는 재검표 현장이었는데 문제의 부정 증거 명백한 표를 확보하여 제출하면 대부분 무시하기 일쑤였다. 기술적 설명을 보충하였지만 대법관은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투표지 및 전자개표기 특성 이해하고 있는 전문 기술인들의 주장인데도 왜 무시만 하는 것일까? 엔지니어들은 앞으로 제품 개발하더라도 법원에 달려와 제대로 된 기술이 무엇인지 자문을 받아야 하는가? 법이라는 것은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법조인들인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 정부들로 이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은 일들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언론은 같은 편이 되어 장단만 맞추니 정치 무관심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를 느끼고 있어도 내가 나선다고 뭐가 되겠느냐는 자포자기형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는 국민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려스럽다. 위대한 대한민국 자긍심 심어주던 때가 있었는데 이젠 식민지 건성을 의심케 하고 있을 정도다. 정말 대한민국이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인식해야 하는데 한편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업무 시스템을 자랑하는 곳에서
일을 제대로 배운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프린트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선관에 쓰고 있는 앱손 라벨 프린터 TMC3400은 지난 2016년 선관위에서 후속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여 그 제품을 입수하여 검토한 바 있어 기술적 특성도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분이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라 아마 라벨 프린터, 앱손 프린터 얘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전문가로 소문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2016년 선관위가 후속 모델로 앱손 라벨 프린터 TMC3400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걸 직접 입수해서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선관위에서 쓰고 있는 앱손 프린터 TMC340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용지 공급량 증가를 목적으로 제품 후단에 큰 롤지를 별도 장착했고, 다음으로는 공급 용지 비틀어짐 방지 기능에 페이퍼 가이드는 좌우 대칭에 견고한 작동 구조로 되어 있고, 선관에 납품된 프린터는 그 가이드를 투표 용지 규격 폭에 맞도록 고정되어 있어서 절대로 틀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좌측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 화살표 부분에 보면 뒤쪽에 있는 댐퍼 장착 후에 연속 급지 듣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좌우 여백, 이거 균일 출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런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조적 여백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기계의 특성상. 그런데 실제 민경욱 대표 지역구부터 시작해서 울산, 영등포까지 계속해서 저렇게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이런 투표지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 여백이 맞지 않는 투표지가 유효 투표지가 됐다는 것인데, 저거는 선거법상에도 투표지는 각 크기, 사이즈, 여백 모든 것이 전부 다 규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손상TV에서 여러 번 보여드려서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마치 지금 말하는 이런 그 뭡니까? TMC3400 이 앱손 프린트에서 출력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잉크는 저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잉크는 이 앱손 프린트의 경우는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는 100g, 그렇게 평방미터당 100g 롤지를 출력 검토한 바에 따르면, 출력 후 책상에 그 이 용지를 놓으면 용지가 구운 오징어처럼 이게 힘이 크다는 겁니다. 빳빳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출력물을 건드리지 않고 박스에 그냥 쌓이게 놔뒀더니 힘 상태로 쌓이게 되고, 이것이 바닥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것이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었을 경우, 접히지 않고 쌓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뒤죽박죽 접혀진 상태로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수도 없이 나왔던 이렇게 투표지가 빳빳하게 마치 신권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절대 앱손 프린트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지에 인쇄가 되면 용지가 이렇게 굳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재검표 현장에 있었던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에 먼저 했던 전자개표 상황입니다. 사전선거, 이 재검표가 먼저 시작이 됐는데, 투표지는 모두 이런 식으로 빳빳했고, 간혹 보이는 접은 흔적의 투표지는 낱장 접은 자국이 아닌 여러 장을 한 번에 접은 듯한 이런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투표지는 서로 달라붙은 것들이 많은데, 인쇄소에서 재단할 때 끝단이 깔끔하게 잘리면서 달라붙는 형상들이라는 겁니다. 자, 뭐 실험을 저때 해드렸지만 롤지 투표용지가 뭐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딱 이제 붙어 있어서 투표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 딱 위로 롤지가 돼서 투표지가 쑥 떠갔다 나오면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들 보시면 투표지를 이렇게 떼서 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앱손 프린터상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쇄소에서 날카로운 칼로 이걸 한 방에 자르기 위해서 딱 자르면 이 열에 의해서 이게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이런 형상들이었고 선관위 직원들은 전자개표기에 그냥 넣으면 급지불량이 되므로 억지로 떼어넣는 것은 물론 급지시 계속 툭툭 쳐주어 급지가 잘 되도록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붙으니까 자꾸 떨어지라고. 주된 원인은 달라붙은 용지와 투표 규격용지, 그렇게 100g이 아닌 150g이라서 급지 설계 규격 초과에 따른 불량임을 알수 있었는데, 전자개표기 작동시키고 있는 선관위 직원에게 이분이 직접 다가가서 지금 행위가 그렇게 뚝뚝 떼어서 내는 이 행위가 당연한 일인가요?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잘 아시잖아요. 애써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애써 웃어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일반 투 그냥 집어넣으면 두루두루 그냥 나와야 됩니다. 착착. 근데 이걸 툭툭 쳐주고 뭐 띄주고 이렇게 투표 용지에 이미 그람수도 안 맞지만 이게 앱손 프린트에서 프린트된 투표지가 아니라 흔히 말로 인쇄소에서 인쇄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겁니다. 뭐 끝났잖아요. 실제 우리가 투표한 데는 앱손 프린트로 이렇게 투표 용지가 슉뚝뚝 탁 나오는 이런 프린트인데 이번에 발견된 이 모든 투표지는 전부 인쇄소에서 절단한 인쇄소 투표지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지에서도 전자개표기가 저렇게 용지 걸림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건 제품 가치가 없는 것이고 선관위조차 개발 납품체에 이걸 배상 조치를 하고도 남을 일이란 게 이분의 지적입니다. 프린터 개발하면서 모두 경험해본 메커니즘이기에 뜯어보지 않아도 그 구성은 대충 파악 가능한 일이었으며 직접 설계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규격 초과한 투표용지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지만 만지지도 못하게 해서 선관위라고 대부분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만지지도 못하게 해서 떳떳한 주장을 못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작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여부 재검표는 촬영 등 모든 것을 오픈하고 진행 중인데 대한민국 선관위는 왜 만지지 못하게 하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개표 중에 투표 용지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증거들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 하단 3분의 1 위치에
약 0.3mm 두께 빨강색 실선이 있는 것, 이게 두 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심 상황은 아니지만 잉크 부족에 따른 색 빠짐 증상도 몇 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좌우 여백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아까 저기 이제 보여드렸듯이 용지 가이드 100mm 중앙 공급 가능하도록 고정되어 있어서 미세한 틀어짐은 있을 수 있어도 1mm 이상 틀어짐은 없는데 심지어는 약 3mm에서 5mm 이상 틀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건 한쪽은 완전히 잘려나간 거, 아래쪽이 잘려나간 거, 위쪽이 잘려나간 거, 규격에 맞지 않는 이런 투표지들이 대거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쇄소 재단을 했다는 증거라고 이분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듯이 하살표의 그 여백을 보십시오. 왼쪽은 여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투표지가 왼쪽 여백 없는 거, 또 오른쪽 여백 없는 거, 상단 없는 거, 하단 없는 거, 별의별 것이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엡손 프린트에서는 불가능하고 이것도 인쇄소 재단에서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기울어진 인쇄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기술적으로 인쇄소 재단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아마 선생TV에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려서 제가 다시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 중요한 것만 사진을 지금 갖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엡손 프린트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거, 이거는 오로지 인쇄소 재단 시에만 나타나는 증상, 바로 투표지 좌측, 우측, 상단 이런 쪽에 붙은 이발이, 흔히 말로 이렇게 실처럼 이래 종이가 잘리다만 거, 이건 역시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쇄소 재단에서나 나타날 수 있지 엡손 프린트로 이렇게 쭉쭉 나오는 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거죠. 아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A4용지를 자르기 위해서 잣대를 대고 쭉쭉 걷다 보면 칼이 잘 먹을 때는 잘 잘리는데 조금만 삐딱하면 저렇게 잘못 잘려서 나오는 이발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엡손 프린트에는 이미 딱 규격화된 용지가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이발이가 붙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저거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쇄소에서 날카로운 칼날로 재단을 할 때 그것이 삑사리가 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이발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인쇄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발견된 이런 투표지들은 뭐겠습니까? 엡손 프린트로 현장에서 투표날 우리가 받은 투표용지가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은 투표지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찢어진 투표지도 있었습니다. 중앙에 접힌 투표지 끝단엔 V커팅이 되어 있었는데 칼로 잘린 흔적이 있었고 상하측보다는 좌우측에 그런 이상 투표지가 더 많았는데 이것을 새것으로 바꿔치기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QR코드의 연속성 때문에 똑같은 표를 만들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나 이상한 투표지를 갖다 붙인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투표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투표지. 자, 찢어졌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어디 가서 뭐 스카치 테이프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알아탄 박스 테이프도 아니고 책상에서 쭉 뜯었는지 별 희한한 걸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이거. 아니 투표지가 저렇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자신이 투표지를 찢어버리면 저 찢어진
투표지를 찢어버리면 저거 선거법상 저거 처벌받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해도 잘못 찢었는지 그 뒤에 테이프를 발랐는데 스카테이프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저런 박스 테이프를 갖다 쳐발라놓고 저걸 그냥 열표를 쳤다? 자, 이분이 바로 지적하는 것은 저런 투표지는 흔히 말로 바꾸려고 했지만 새 것으로 바꿔치기 하려니까 QR코드가 다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속성 때문에 똑같은 표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붙여서 사용한 것이다. 이야, 이 테이프 부착해서 복원시킨 게 지금까지 드러난 게 한 3건 정도 있고 상단에 종이 테이프 붙인 것도 있고 뭐 별놈이 게 다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 기표 도장이 원형이 아닌 럭비공 타입 뭐 네모 비슷한 거 찌그러진 거 뭐 잔뜩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뭐 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한 사람이 다량의 투표지에 기표를 빨리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맞찍은 거예요. 맞찍으리지 말더니 마. 이것도 우리가 선상TV 지난 방송에서 수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오후 수개표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전자개표 중에 알 수 있었던 불량표들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수개표에서. 하지만 선관위 측에서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투표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였고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하였다. 부정이 없었고 만약에 당당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개표 중에 틈을 타서 준비했던 현미경으로 투표지를 잠시 보았는데 엡손 프린터와 같은 삼원색의 잉크젯 출력임을 알 수 있었다. 쉽게 증거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힘이 빠지는 듯했다. 요즘 삼원색 잉크가 없어 조작을 했더라도 사원색용 잉크젯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했었는데 선관위는 그 점도 고려하여 조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작을 했을까? 인쇄소에는 뭐 전문용어도 좀 나옵니다만은 인디고 등 잉크젯 방식의 출력기가 있는데 삼원색이 아닌 최소 4가지 잉크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기에 삼원색 잉크만 넣으면 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엡손 프린터와 같이 해상도를 360dpi에 맞춰서 출력 가능한 일이다. 6월 23일 인천 재건 표시에 용량 평양이 규격 초과했다는 정보가 있어서 전자저울을 준비하였던 것을 재건표 직원에게 무게를 측정하겠다고 한 후 측정을 했더니 규격용지 100g 훨씬 초과함을 알 수 있었고 이어 부장판사께 다가가 투표지 측정을 부탁하여 측정할 수 있었는데 역시 규격 초과한 264g의 투표지 크기는 100mm 곱하기 154mm였다. 그렇다면 투표지 100매 중량은 154g이 정상인데 편차 4%를 훨씬 초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확실한 증거라는 생각에 힘이 났다. 이때 측정하는 것을 보고 달려온 선관위 직원의 항의에 부장판사는 비공식으로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찾아가서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완벽한 부정 정황인데 균형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대법관의 판단은 있을 수 없는 거부를 한 것이다. 사전 투표지에 이어서 본 투표지 재검표가 시작됐다. 선관위 방해로 저울 측정이 쉽지 않아 준비했던 평량 100g 100매를 들고 다니다가 6번 테이블에 다가가 법원 직원에게 비교 요청하며 책상에 놓고 높이를 비교해 보았는데 높이가 비슷하였고 자리를 옮겨 또 한 번 비교해 보았는데 같은 것으로 봐서 본 투표는 구객과 같은 평량
100g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투표 역시 사전투표지와 마찬가지로 빳빳했고 바꿔치기 한 것임에는 틀림없었는데 왜 사전투표지만 규격 초과 용지를 썼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 본투표에는 규격이 초과되지 않는 100g의 이 투표용지를 사용했고 사전투표용지만 규격을 초과하는 150g짜리 투표용지를 사용했다. 이게 의문이란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기술적 이해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큰 목소리로 나는 이런 얘기를 했다. 오전에 전자개표기에서 사전투표용지는 걸림이 많았고 본투표전엔 걸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 이걸 아십니까? 본투표전은 규격투표지 100g을 썼기 때문이고 사전투표지는 규격을 초과한 150g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부장판사로 출신된 사람과 법원 직원 두 사람이 아 그렇군요 하였다. 그 대답에는 다소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재검표는 선관위와 대법관이 한통속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 법치가 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 개대지나 다름없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회복 가능할지는 걱정스럽다.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4.15 부정선거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개입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조작이었다고. 자, 이분의 이제 글과 제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켰지만 아마 100% 이야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전문 용어도 있고 전문가들이라님.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재검표에서 나타난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말로 투표하러 투표장에 가서 투표지를 받아서 직접 기표하고 통에 넣었던 그 투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앱손 프린터상에서 나오는 투표지가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인쇄소에서 제작된 투표지들이 거기에 기어 들어갔고 그 기어 들어간 투표지를 재검표했더니 전신만신 여백이 없거나 찢어지거나 테이프 발랐거나 본드가 붙었거나 도장이 찌그러졌거나 배춧잎 투표지에 일장기 투표지에 온갖 부정한 투표지들이 그런 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분명히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한 장씩 쭉 나오는 그리고 붙을 이유도 없는 규격화된 투표용지를 통해서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인쇄소에서 인쇄된 것들이다. 인쇄소에서 인쇄돼서 용지를 재단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란 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자들이 그렇다면 물류창고 그러니까 투표지하고 뭐 분류기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군포 물류창고에 새벽 4시인가 기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현상이 우리 우파 유튜브에 사진에 찍혀서 영상에 찍혀서 이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과연 이자들이 거기를 왜 들어갔을까? 근데 이거보다는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에 손잡이부터 봉인을 합니다. 못 들어가게. 누군가 들어가 흔적을 남기면 봉인지를 뜯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100% 이 봉인지를 누군가는 뜯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대충 듬승듬승 테이프를 발라서 모른 척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잘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도 우리
4.15 부정선거 변호인단이 직접 찾아낸 것이니까 한번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것하고 오른쪽 것하고 뭔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손을 대지 않았다면 저런 형태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마 적어도 저 봉인지의 상태로 봐서는 저 문을 열고 기어 들어가서 새벽 4시에 모든 걸 인쇄소에서 만들어와서 바꿔치기를 하고 결국은 재검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나니까 원본 파일인 이미징 파일을 모두 삭제해버리고 복사본을 갖고 와서 그게 지금 현재 그 인쇄소에 찍어온 그 복사본을 들고 와서 그거 가지고 확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승관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 방송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중앙승관위의 본부 서버에 메인 서버에 이 증거 자료들이 원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확인하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교안 후보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손을 못 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단신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